예. 좋으시겠어요? 일로 오셔요, 신원장님. 뭐, 예, 있죠. 뭐, 이렇게 잘 나오니까. 두 반들 찾아오셨는데 예. 좋으시겠어요. 예. 그, 1년 만에 있잖아요. 얼굴이 보네요.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도 오는데 오늘 예.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드시고요. 네. 편안하게 안 들어가서 주무시고요. 예. 이거 챙겨갖고. 네, 덕분에 이름 말씀 너무 잘 잤어요. 신우님 제가 코로 안 치라고. 신우님 여기로 오셨죠? 아니. 이제. 아, 그. 딱 그림이 좋네, 우리는. 아니, 괜찮습니다. 선생님, 어제 신선생님 지인분들 오셨잖아요. 예. 어디 계신? 아, 그, 대구에요. 기설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 집 밥은 없고 녹즙밖에 없는데 어쩌죠? 네? 굉장히 제 몸에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고 황 선생님은 몸이 어떠세요? 나랑을 터지셨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유,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시네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기염은 금방 났는데 그건 병도 아닌데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쭉 하는 중에 데미지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여기 신선생처럼 시집살이 살면서 고생 좀 하셔야 되는데. 신선생 시집살이 1년 살았어요. 그래요? 예, 이제 주인 행사하잖아요. 시집살이 끝나고 나서. 여만 태국에 가서 걸레 빨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시집살이 해야 되니까. 완전 캐릭터가. 완전 굉장히 덕이 많이 돼. 비는 거 아침마다 우리 황 선생님 총각이 됐어요. 총각이 네? 아, 돼서 좋겠습니다. 오늘 단식 10일째. 아, 벌써 10일이네요. 예. 네. 쉬운 게 아니에요. 3일간 생수 단식하셨고요. 7일간은 지금 이제 녹즙만 드시는데 몸이 뭐 거의 뭐 모델감으로 바뀌어 버렸네. 싹 그냥 막 다 빠져 버렸네. 아주 좋습니다. 아, 가장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십니까? 이틀째 잠이죠. 이틀째. 이틀째. 와, 진짜 힘들어요. 그때만 넘는. 노폐물이라든지 안 좋은 독소가 많은 사람은 그게 그 치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토도 나올 것 같고요. 구역질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힘도 없고 뭐. 계속 뭐 누워 있고 싶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알면 더 힘들 거예요. 그야말로 주는 대로 받아 드시고 네, 시키는 대로 네,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워낙 또 좀 잘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뭐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되게 좋아졌어요. 잘 참으시고 제 황 선생님 가장 잘하신 거는 아침 저녁으로 냉수욕 하는 거. 그거 그냥 처음부터 하시더라고요. 네. 냉수욕. 그게 참 좋았던 거예요. 네. 냉수 아침에 냉수욕 하고 나서 태양 딱 명상하고 앉아 계셔요. 진짜 딱 명상도 하세요? 뭐 명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요. 비 맞으면서 샤워하니까 그것도 제일 괜찮더라고요. 아, 또 비 맞으면서도 샤워하셨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갑자기 비 오는데 어제는 샤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가 축 좋은데 또 비 맞으면서 샤워한 거 어떤 기분일까 하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샤워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야, 호독호독 들어. 비 많이 왔잖아요, 어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그냥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녹즙을 마시면 우리 몸의 세포를 그 재생시키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혈관 같은 걸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면서 이제 몸의 독소들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하기. 이 잔에다가 이제 차를 마실 겁니다. 네.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리필해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아 비염이 좀 있으시구나 내가 알았어. 그래요? 네. 심해.
끝내요. 상태를 다 이미 몸 상태를 저는 이미 파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 저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가 공부하지. 아, 방금 이상한 말 생각. 아니 나랑 스타일이 비슷해서. 아니 아깝게 아침에 왜 차 마시고 저녁까지 차 마시고 차 마시고.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깝게. 아깝게. 아니 컵을 매번 먹을 때마다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바로 자기가 먹은 건데. 네,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멋있네. 내 힘이 어떤 건지 이제 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야. 그럼 그 아픈 사람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치유자 힐러. 사람한테는 능력을 많이 안 주는 것 같더라고. 하나씩 하나 기도 힘든데 하나 그 가져가지고 사용하는 그것도 참 좋은데 힐러 여기 딱 특이한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어 네 뭐 스님이 그렇지 네 이제 물질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치유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은 계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한테 그 힘, 아 어떻게 말씀하세요? 희망 줄 수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확실하게 그걸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따 우리 신부님 얘기 또 뭔가를 쫙 막 하러왔지. 아 올라가 지금. 오늘 10월 22일 오늘 빛이 안개도, 예. 그치네요. 예. 안개 그치 그 빛이 희망을 주네요 우리에게. 음모가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음모 올라가네요. 여기가 또 저수지가 있으니까 안개가 많이 걷혔네요. 저수지가 보이네요. 예. 우리 신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신선생님 만난다고 오셔서 예, 이제 나의 영적인 영태의 표현이 나는 또 영적인 거로 나는 에너지적인 주파수 그런 뭐 처음으로 그런 걸 안 익힌 분이니까 그러면서 나도 진입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지 이제껏 아 해상살이도 등급이나 네,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직접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걸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맙게 다른 안개가 쫙 열고 올라가 우리는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새 소리가 아까 새가 뭐 이렇게 딱딱딱 쳐요. 그래서 봤더니 딱따구리인가? 저 새가 저 꼭대기 있잖아요. 저 꼭대기 전봇대 꼭대기 거기에서 뭐 톡톡 부리를 치더라고. 저게. 예. 새들 엄청 많아요. 예. 산 꼭대기는 완전 아닌데 중턱인데 근데 이제 새들이 먹을 거리가 많아요 우리 지금 약을 안 치고 그래가지고 많이 모여들어요 쟤네들이 안에 뭔가를 네. 겨울이 되니까 산까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들끼리 세력 싸움하는 거 봤어요? 네. 이 집까치하고요 마을까치하고요 산까치 산까치는 날렵하면서도 예쁘장하는데 맞다 예. 집까치는 좀 둔하고 예. 귀여워 예. 그런데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산까치? 뭐 산까치가 산까치도 힘이 세가지고 아예 때려오더라고 한두 마리 다 때려 몰려라는 팬싸움 했잖아 팬싸움 맞아요 근데 지금도 쑥이 있어요? 예, 예. 그럼요 가을 쑥은 또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즙도 짜고 아니 그럼 쑥이 1년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겨울에도 있어요 겨울에도 숯불 속에 보면 쑥이 있어 그거 캐서 먹어요 또 겨울에도 그게 자라요? 겨울에도? 가을에는 안 추우면은 그런 것이 혜택이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여기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좋겠다 쑥 된장국 쑥에다가 된장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단식하셨지? 예. 태어나셔가지고
안 돼, 이제 참.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집에서 오셔서 단식하시는 분 치고 가장 최장기로 된 단식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려울 거라고 안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달랐습니다. 단식을 할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죠. 단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휴가 내서 놀러 가야지 단식할 수 없어. 지금은 제가 잠깐 백수라 이 가능한 것인데 좋은 기회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난 무조건 한 팀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팀. 다음 팀 뭐 다음 팀 다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올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제 일단은 정지시켜 놓죠. 우리는 사람 있을 때는 언제 예. 네. 아, 끝이나 딱 끝나야지 이제 그때 이제 받죠. 급할 것도 없고 우리도 아쉬울 것도 없고. 어디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이제 은둔하면서 이렇게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고는 혼자서는 그렇죠. 조금 뭐 힘들어요. 케어가 조금 필요해요. 단식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 시키고, 또 해독도 먹고 싶으니까 네. 아예 음식 못 보게 만들고 이렇게 케어가 좀 필요하죠. 저는 그저께 감 드시는 거 보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차마 고개 돌리더라 이래가. 내가 또 단식 끝에 먹었거든. 7일 단식하고 나서 나 처음 홍시를 먹었는데 아 그래서 홍시를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식 푸는 날. 홍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홍시 드시면. 홍시 사드릴게요. 맛있는 홍시. 특별하게 뭐 배고프고 이런 건 없지. 기분이 조금 없. 뭐 배고프면 물 먹으면 되고. 예. 차가 있으니까. 배고프면 차 먹고. 지금 뭐 그렇게 힘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지. 뭐 신선이 돼가고 있네 지금.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선이. 훨씬 더 몸이 편안한 것 같아. 네. 마음을 또 비운 것 같아. 황 선생님은 또 마음도 내려놓은 것 같아. 뭐 걱정거리도 없고 뭐 공부가 더 잘 되지 싶은데 단식하면서 네. 공부 잘하시고. 아 근데 더 잘 되기도 잘 되고요. 지금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지. 그래, 맞네. 되는 대로 이게. 또 마음도 좀 편안한 상태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 10일째입니다. 10일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변화를 줄 겁니다. 예. 일단 몸이 힘들면 좀 마음도 또 힘들 텐데 지금 몸도 편안하고 하니까 잔적이 정신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와요. 예. 선하다, 선한 그 예, 맞아요. 선비 같은 사람이죠. 그게 그. 아, 저 스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거기서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뵙고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그 기운이. 그냥 뭐 다른 사회 자체 오염된 그런 부분은 잘 안 느껴 안 맞아요. 느껴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느끼다 사람한테도 그런 느낌 받는 게 밖에서는 쉽지 않아 뭐 잘 못 없어요. 나도 놀랍더라고. 아니 마을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아 깨끗하더라고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그 황 선생님한테 놀랐어요 그 부분에서 나도. 너무 맑더라고 사람 수행이 됐더라고 벌써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완전히 흰 백지 종이와 같아 샤워하세요 그냥 찬물 씻으세요 그냥 예, 그러면 씻어. 그냥 그때부터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바로 반응을 하고 순수하니까 이렇게 치유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뭐 흰 종이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그렇죠 내가 마음 다 비슷한 거 아니냐요 우리 분도 뭐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뭐 저는 그 말씀 굉장히 공감 많이 느껴요. 그 피부를 단련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맞죠? 보통 이제 아파트 생활하면 이 시원한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너 있잖아요. 네. 온수를 쓰니까 네. 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게 이 좀 움츠러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데 이제 야외에서 계곡에서 이게 차가운 물로 하면요, 우리 피가 이래 산성화 때만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들의 그 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끈적끈적하면서도야 이게 탁하고 이러는데 이 우리 몸에 이제 혈액순환을 이렇게 찬물이 났습니다. 이래 처음에 좀 움칩 좀 춥지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하고 났을 때는 이제 예 훈훈해지는 게 몸이 원활하게 그러면서 이제 체액을 중성화시키고 산성화되어 있는 거 겨울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춥다고 자꾸 껴있잖아요. 네. 뭐, 점점 우리 피부는 약해지는데 그 반대로 거꾸로 하면 우리 피부가 점점 단련되면서 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도 뭐 옷을 얇게 한두 개만 입어도 별로 추위를 못하고 저처럼 뭐 그래, 피부 단련하는 방법이 냉수 샤워하고 맨발 걷기.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결과 맨발 걷기 한 3, 4년 하니까 겨울에도 웬만하면 양말 안 신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별로 추운 거는 못 느끼는 맨발 맨발 걷기 그리고 풍력도 꽤 안 크든 이제 옷을 완전히 이렇게 나체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있는 독소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그게 그래서 아마 더 빨리 효과가 있었을 네. 거예요. 계속 샤워하시고 저 등에도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등에 뭐 뾰루지 뭐 이런 게 예, 등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되게 파닥파닥 그래 좋아지는 거 그냥 그 치가 빠른 예, 거라 예. 열을 여기서 열을밖에 안 됩니다. 예, 싹 없어졌어요. 예. 오늘 아침에 먹도 모르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아 그래요? 몰랐는데 그래서 아 열흘만에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예, 거죠. 처음에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몸이 오염된 정도에 따라서 막 머리가 막 아프다거나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구토가 막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또 이런 두드러기 같은 거, 발진 같은 거, 뾰루지. 이게 몸에, 그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호전 반응이라고 아니면 명현 반응 예. 해서 한 3일, 4일 늦으면 한 5일 5일까지 예. 해가지고 고기 싹 빠져나가면 이제 완전히 맞죠 이제 치유의 단계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자가 치유의 시간들이죠. 이제는 스스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장기들은 이렇게 수축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게 팽창되어 있는데, 이제 수축되면서 본래의 상태로, 이제 그 최적화 상태. 우리 컴퓨터는 뭐 최적화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눌러줘가지고. 초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포는 우리 스스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세포도 이제 세포 그 생애가 있고 생애가 다 있대요. 장기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장기도 장기 생애가 있고 뼈도 이게 안 되는 급뼈가 급뼈인 줄 알았더니 급뼈가 1년 전에 급뼈가 아니야. 예, 뼈의 그 생존 그런 시간인데 근데 거기다 보면 우리 몸 뭐 세포나 장기들 세포 아니면 내 세포 모든 세포들 삶의 주기가 뭐 크게 보면 3개월 전에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세포 생길 적에 좀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새 걸 진짜 새 걸로 맞아.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만 있으면은 이제껏 우리 몸이 병들었던 모든 것도 뭐 암이나 예. 뭐 무슨 뭐 종양 뭐 하여튼 안 좋은 부분들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그게 나는 답이 아 그게 예. 답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능해요. 뭐가 이렇게 예. 생겨날 적에 교육을 딱 시키는 거예요. 걔한테 교육 안 시키면은 그 답습하는 거예요. 암은 암세포인데라도 암은 유전세포 그걸 가져갈 습관 가져갈 것이고 가지마 너는 새거야 저 암하고는 놀지 말자 그러니까 쟤하고 놀지 마 이대로 잘 살아 새거 생기기라 그러면은
걔는 암하고 이별, 그냥 암은 몇 예. 개월 되면 사라져버리고, 새로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싶어. 호흡을 하면서 예. 좋은 걸 쫙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독소는 쫙. 그것도 가능해요, 맞아요. 계속 하면은 예. 가르칠 수 호흡으로. 예, 그것도 가능한데, 그 대신에 공기라든지 이런 환경은 좀 좋아야 그러니까, 되죠. 이런 환경에서. 지식을 알지 않습니까? 무슨, 그래, 뭘까만 나는 이래 아는 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분명히 이렇게 자각하게 되면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 아는 자가 있고 난 뒤에 아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 그 지식 이전에 아는 자, 그 지식을 아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 그거에 자각해야 돼. 인터넷에 반드시 접속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듯이요. 우리가 이 우주에 있어서 내 의식 속에 모든 우주 전체의 모든 지식들이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접속하려고 하면 명상이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채널. 예. 일단 초기는 고요하게 지키는 것만도 중요하거든요. 고요함. 그렇죠. 예, 예. 예.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진짜 그걸 주시자임을 이렇게 자각하게 예. 그게 열리니까. 근데 고요한 것을 못 견뎌하거든요. 요즘 현대에도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완전한 고요함, 철저하게 고요함 속에서 계속 그런 그 잡다한 주변 것들은 사라지고 나면 오롯이 이 주시자 절대자밖에 없거든요. 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전하게. 네.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그 다 밝혀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공의 상태로 우주가 존재한다 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눈에 이렇게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무라든가 우리 몸이라든가 이게 그 비유하자면 거물이 있잖아요. 수천 겹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거기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파동으로서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우주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내 의식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이제 주파수를 딱 맞추면요. 모든 정보를, 모든 지식을 이렇게 끌려온다 하는, 그 직관적으로 그걸 알게 되거든요. 원래 깨달음도 직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 자기 스스로 예, 이제 자각하는 것, 직관적으로 아는 것.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직관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고 또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관찰자 아니면 주시자 아는 자라 하는 것.